네, 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부터 잠깐 보면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또 600명대 나왔어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좀 긍정적인 지표도 있네요.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네. 아마 피부로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800명이 육박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게 네. 불과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5, 600명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 한 주간 0.9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특히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좀 불안한 요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현 시점 방역 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건 적극적인 백신 접종입니다. 현재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이 한 370만 명.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58만여 명인데요.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분 잠깐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김효수 간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근무하시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료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금 접종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입원 환자분들 대상으로 간호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되어서 코로나 백신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1차, 2차 접종 언제 다 끝난 거죠? 1차는 3월 10일에 했고 2차 접종은 3주 뒤인 3월 31일에 완료했습니다. 한참 전이시네요. 자, 그래도 비교적 처음에 맞으신 건데 같은 연령대보다 좀 먼저 맞으셨습니다. 맞으실 때 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건 좀 없었나요? 네, 물론 두려움은 조금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맞았습니다. 자, 접종 받은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 뭐 팔에 통증이 있다든지 몸살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증상이 혹시 있었습니까? 1차 접종 때와 2차 접종 때 신체 반응이 조금 달랐었는데요. 네. 1차 접종 때는 사실 거의 무증상이어서 맞고 난 후에도 몸에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2차 접종 때가 증상이 있었는데요. 맞고 난 당일 저녁부터 전신 근육통과 몸살 감기 증상이 가볍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했었고 증상은 이틀 정도 뒤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 몸살 증상 있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당시에 혹시 그런 걱정 없었나요? 접종 전에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받는데요. 네. 근육통이나 몸살 감기 증상은 예방접종 후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고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백신에 대해서 좀 두려움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당부의 말을 해주신다면요? 네,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서 백신 접종에 대해 염려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듯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방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보다는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접종 받는 분들이 조금씩 증상이 다른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증상에 따라서 뭐 통증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뭐 냉찜질을 한다든지 증상별 대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효수 간호사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앞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상 반응, 내 증상이 이상하다 해서 신고 들어온 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접종이 358만 건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0.5%, 그리고 중증 사례가 0.01%입니다. 상당히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 근육통, 몸살, 이런 게 위주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상 반응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독감 백신 맞아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나필락시스 이 정도 그 중증 반응이 나왔을 때 이상 반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중증 의심 사례가 173건이 있었는데 아나필락시스가 30건, 10만 명당 0.8건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접종 후에 한 83% 정도는 접종 후에 한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60에서 64세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예약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백신이 좀 공급량이 적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화이자와 직계약한 43만 8천 회분이 오늘 새벽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412만 명분이 또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 있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83만 5천 회분이 내일 또 들어올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에 210만 회분이 또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방역당국에서는 상반기 중에 1,300만 명 접종 계획에는 아마 지금 현재 물량으로 볼 때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